아, 반갑습니다. 아비. 메이플 머리다. 아예 머리 자르고 왔어요. 네. 머리요? 7,900원입니다. 아, 졸라 개운하다. 옆에는 머리가 없어야 돼. 야, 어때?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 제5원소의 그 게리 올드먼. 오랑캐 같다고요? 여신아 드세요. 뭐가 새로 나온 거야, 이거야? 오, 괜찮은데? 오, 오. 아니, 머리. 하. 아, 아니, 최근에 디자인팀 몽골 다녀왔냐? 아니, 너무 투머치잖아요, 씨댕. 오, 노스페이스 파네? 요번 아바타 좀 괜찮은 거 같기도. 이건 뭐야? 왜 안에 딱 웨어스가 있냐, 이건 또? 어, 남캐는 그냥 패딩이나 입혀놓을까? 아, 이 니트도 좀 괜찮네. 아, 니트는 좀 괜찮은 듯? 이것도 좀 괜찮네. 패딩 입혀줄까? 오, 이거 훨씬 이쁘네. 오, 괜찮은데? 오, 이쁘긴 하네. 근데 항상 12월은 너무 짧은 달 아닌가? 12월은 항상 행복하고 뭔가 즐거운데 너무 짧아. 아유, 고양이를 갖다가 왜 여기, 얘는 왜 고양이를 보고 있냐? 이렇게? 고양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치우고 네가 앉아 임마. 왜 힘들게 서 있어. 벽지 이쁘네요. 붕도 괜찮고. 비다님 그 벽지 상단에 설명 보세요. 마음 뭉클해짐. 뭔데? 하얗게 번지는 눈꽃 아래 그리운 이와 만날 수 있는 겨울이 되거든. 강선이 형? 난 강선이 형 지금 돌아오는 거 조금 비관적인데. 그래도 인숙, 제인숙이 형들 조금 뭔가 평판 좀 괜찮아지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모르겠다. 기자님 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현타가 왔는데 아이디는 아이칼라 아이입니다. 아, 스님 그 일단 보긴 볼 건데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닉네임 앞뒤로 있는 아이 좀 어떻게 닉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지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도대체 앞뒤에 아이를 왜 붙이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되냐고요? 오르드가 두 개인가? 스님 보석이나 더 사십시오. 이거 보석 왔다 갔다 하기 귀찮지 않습니까? 보석이 올 10멸 10퐁인데 그걸 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려 쓰게 그냥 더 사라고요. 볼다이크 생각하시는 거면 저 같으면 본 캐릭 1620까지는 올려놓을 것 같아요. 만족해야 될 레벨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일리약한 다니기는 충분한 스펙이긴 한데 볼다이크 생각하면은 저 레벨은 거의 딱코라서 저 같으면 강화 좀 더 할 듯? 야, 볼다이크가 레벨이 나와도 님들이 생각하기에도 하드, 만약에 하드가 카얀길처럼 쪼개진다고 하면은 하드 3기준으로 한 1610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1610이 나온다고 쳐. 그럼 또 딱 랩이지. 파티 가기 힘들다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20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 의견 보면은 1610이 조금 강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20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왜냐면은 그냥 카얀길처럼 단순 대입하면은 최종 장비 플러스 19강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1620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템 레벨을 본캐 같은 기준엔 1630까지는 올려야지. 선발 때 진입할 것 같으면. 1630 레벨이면 포기한다고요? 다 할 거잖아요. 골드나 더 딱 뭐 아니야? 닉 검색에서 뭐부터 할지 봐주는 거 금액이 얼마인가요? 돈 받고 안 봅니다. 아, 그냥 닉네임 써줘. 봐줄게요. 형님 심심한데 제 것도 봐주시렵니까? 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닉네임 좀 바꿔요 좀. 야, 잘 들어요 님들. 민호라고 해. 그럼 닉네임 민호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아이디 앞 뒤에 IILLOOZZ 넣지 마세요 제발. 파티가 까인다면 진짜 이거일 가능성도 있다니까? 내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버섯컨대 쓰봐. 앞뒤로 아이아이 있어봐. 받아요? 근데 광기야. 야, 쓰봐. 이거 존내 위험해. 이런 거는. 1600 찍는 게 맞냐고? 제 것도 봐주세요, 쓰바입니다. 니 머리에 퍼스깐 저도 봐주세요. 쌤 안 나옵니다. 잘못 보냈어요. 두손이 머리 깐 피드백 좀요. 아니, 근데 본인 아이디도 모르는데 쓰바. 뭘 피드백을. 저분 한번 보자. 잘 키우고 계시는데요? 얘네만 나중에 품질 좀 파란색으로 올려주는데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1580 전까지 구렛멸화 한 두 개 정도 더 채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강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한 가능, 일리약한 노말 가능은 질문 안 받습니다. 그냥 써줄게요. 자, 일리약한 가능하냐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써놓은 거는 그냥 매너 스펙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편하게 간다는 의미예요. 이거보다 낮아도 좀 갑니다.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야. 나 레이드 게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못 봤는데.
원래 모든 레이드 게임이 스펙이 되고 레벨이 되면 윗단계를 가. 근데 윗단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숙제 편하게 하려고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현상이 생기잖아 이 게임이. 그래서 일약한 노말이 은근히 스펙이 높다니까. 이런 현상을 나 로스트아크에서 처음 봤어요. 1,2 노말은 1,2약한 하드를 가는 레벨인 사람들도 하드 가기 싫어서 내려오는 레벨입니다. 선생님. 야 그리고 이제 질문 또 2차로 받을 건데 이번에는 후원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냥 이제 후원하지 마세요. 이제 후원을 하면 안 볼 겁니다. 진짜 안 봐요 저. 그래도 후원을 막지는 않을게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자님. 그러면 후원을 꺼라뇨 선생님. 수박 그러면 내 밥은 누가 주는데. 그러니까 후원을 하면 안 볼 건데 그냥 돈 주고 싶으면 그냥 주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근데 어떻게 알아. 만약에 볼다이 선생님 후원하시면 아이디 영원히 안 봅니다. 후원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야 저분만 보자. 아 안 봐. 아파. 1585랩 스펙 질문 있어요. 30초반이고 출근장세 있고 차는 없어요. 결혼 가능할까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얼굴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안타깝게도. 팔찌랑 구칠돌 중에 뭘 먼저 하면 좋냐고요? 선생님 이거 메이드님 방송 보고 계시죠? 주변에 동전 있나요? 이거 동전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팔찌하고 뒷면 나오면 돌하세요. 돌을 깎을까요? 팔찌를 돌릴까요? 10멸웅이라고 다? 선생님 강화를 먼저 하시죠? 돌하고 팔찌는 천장이 없는데 왜 도박을 하고 싶으시면 강원랜드를 가. 돌하고 팔찌에 집어넣는 돈을 강화를 때려버리면 훨씬 세져요 진짜로. 강화를 하세요 강화를. 돌하고 팔찌는 진짜 가성비가 진짜 개쓰레기입니다 진짜로. 이 게임에서 가성비가 제일 쓰레기인 스펙업 두 개를 뽑으면 돌하고 팔찌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품질이야. 팔찌랑 강화 중에 뭐 하냐고요? 보석에 보석! 아니 도대체 팔찌를 왜 하는 거야? 팔찌를 도대체 팔찌를 왜 도대체 무슨 평소에 뭘 보는 거야? 도대체 팔찌를 왜? 야 잠깐 야 멈춰. 이제 질문 안 받아요. 아니 이 사람들아 야 50만 골 가지고 팔찌 하면은 원하는 거 띄어요? 50만 골이면 강화가 돼. 보석을 살 수가 있고. 아니 팔찌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팔찌는 스펙을 다 올려놓고 보석 해놓고 강화 해놓고 그때 하는 거예요. 팔찌가 뭐 아무리 쓰레기여도 상관없어. 그래도 팔찌가 하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보질 마. 물어보질 마. 팔찌가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세요. 낭만이요?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 자, 이분을 단적으로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던전은 다 편하게 가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안일하게 아 그럼 팔찌나 돌이나 좀 깎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번 로아운 때 무슨 던전 발표해요? 볼다이크 발표합니다. 볼다이크 발표해요 선생님들. 볼다이크 보고 강화를 한번 보는 게 낫지. 아니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아니 이단님 그거 돌 왜 안 드세요? 갖다 팔면 100원인데 이단님 특포 200원은 돈이 아닙니까? 이러는 사람이 강화는 시딩 17강인데 이단님 팔찌 좀 돌릴까요? 화가 나 안 나. 팔찌를 먼저 해야 되냐 보석을 먼저 해야 되냐고. 알루미늄인가요? 아니 선생님 이거 팔찌가 무슨 일이고 이게 뭐 그냥 써요 그냥 써. 보석 문제 하세요. 그리고 팔찌 바꾸긴 해야겠다 야. 너무 극단적이네. 어차피 그리고 제 말이 정답이 아니야. 저한테 물어보신 분 중에 한 80%는 합리화하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애매한 거는 동전 던지세요. 어차피 다 해. 어차피 그 사람들 내 말 안 들어. 야 나 조카 주려고 공룡 장난감 샀는데 그거 언박싱 한번 해볼까? 준비 궁금한데? 아 나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없어가지고. 조카가 공룡을 엄청 좋아해요. 남자애가 4살인데 잠깐만요 가져. 이건데 오 쩐다. 아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 내가 조카 태어나고 조카한테 선물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 조금 무리 좀 했거든요. 이거 까진 않을게.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나 좀 실수한 게 있음. 큰 조카는 걔가 6살인데 퍼즐을 좀 좋아해. 근데 6살이면 한 200피스 퍼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조카는 똑똑하니까 하고 500피스를 사버렸거든? 이거 잠깐 어떡하냐 이거? 이거 샀는데 아니 존나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죽된 것 같다 이거? 아 잠깐만요? 야, 조카한테 카톡 왔는데 퍼즐 뭐냐고. 아 이거 막내가 말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비밀인데 이씨. 세아야! 세아야 누가 알려줬어? 할아버지가 알려줬어? 알겠어 세아야. 재밌겠다. 일단 알겠어. 응. 하...
아빠랑 엄마한테 방송 보지 말라고 했더니 또 보시나 보네. 아, 나 진짜. 골 때린대 진짜. 아, 이러면 방송을 못 한다고. 아, 잠깐만. 님들 미안합니다. 저 전화 좀 할게요. 안 받는다. 그 시골 계시는 분들 받으세요, 어르신들. 방송 보고 계시죠? 받으세요, 빨리. 아들 아직도 빨날 겁날 없어. 아빠한테 전화. 어, 아빠 뭐해? 아, 승아가 말했어. 아, 아빠가 본 게 아니라. 아, 아니 나 또 아빠가 방송 본 줄 알았지. 아, 찾지 마 진짜. 나 아빠 방송 보면 나 방송 못해. 나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 거야. 그 엄마가 봐도 그 핸드폰 뺏어버려. 안 돼. 내 방송은 안 돼. 절대 보지 마. 어, 알았어요. 어. 아, 수바 등에서 식은땀 났네. 와. 아니, 방송에서 수바 맨날 엄마 까는데 엄마가 방송 보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호적 팔 수도 있어요.